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경보제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드번호는 214-39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1시 1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일리병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경보제약이 5%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회사는 종근당 그룹 계열 내에 그룹 내 계열사가 되겠습니다. 종근당 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있고요. 의약품의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종근당이 있겠고, 원료 의약품의 제조 판매 산업을 하는 경보제약과 종근당 바이오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회사 모두 다 상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기업들이 있지만 비상장 기업으로서 현재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경보제약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부터 좀 재평가받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경보제약이나 종근당바이오, 종근당홀딩스가 좀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종근당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조건부 승인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최근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들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조건부 승인이 실패를 했지만 치료제로서의 실패가 아닌, 문제는 이제 임상 3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유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되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건부 승인에 대한 기대감에 올라갔었고, 그러나 그게 실패로 끝나면서 주가는 상승했던 부분들을 다 반납을 해버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임상 3상을 통해서 추가적인 그런 이제 종근당이 지금 유효성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속에서 하락이 추가적으로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만약에 종근당이 코로나19 나파벨탄의 승인을 받아서 치료제로서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했다면 그 나파벨탄의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경보제약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수혜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보제약이 같이 움직였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보제약의 이제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들을 보면 사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뭐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나 지지난해나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그 리레이팅 된 거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변한 게 없지만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하나의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주가가 높은 가격에서 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이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다 반납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뭐 경보제약은 꾸준한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60%로 재무적인 그런 이제 안정감도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배당도 연간 한1% 내외에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도 있죠. 물론 배당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무슨 뭐1% 배당 주는데 이게 배당 주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다소 배당 메리트도 좀 있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동 비율은 최소 100 이상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좌 비율은 81 정도로 100보다는 약간 미만 밑에 형성되어 있지만, 비교적 뭐 적자 없이 부채 비율도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도 꾸준히 1보다 높은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재무적인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교적 그냥 무난한 재무 구조를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에서 보면 그동안에 이제 오랜 기간 하락 추세, 역추세의 흐름들에 있던 주가가 코로나19 치료제의 원료 의약품 공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정배열로 돌아서고 슈팅이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의 하락은 그 기대감에 올라갔었던 부분들을 대부분 좀 반납하는 가격적인 좀 조정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요했던 거는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이 흐름들이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흐름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자리를 반등 자리라고 보고 있고, 저항대를 이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에 갑자기 좀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사실 이 저항대를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저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음 주에 주가의 향방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보 제약이 지난번에 조건부 승인 허가 기대감에 올라갔지만 실패하면서 주가가 밀렸었던 상황이고, 저점을 좀처럼 찾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반등 자리를 봤습니다. 한 13,000원대 근처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가능하겠구나, 그런 관점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거기서 기대했던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이 추세대 안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었죠. 그렇다면 이제 저점을 좀 찾았어야 되는데, 그동안 경보제약이 저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 하나의 기준 가격이 한 11,500원 정도의 이전 저점 정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이러한 이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주가가 여기,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를 깨고 내려왔다면 진짜 여기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거는 이제 11,500원 이전 저점에서 주가의 하락이 멈춰주는 그런 이제 오늘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갑자기 어디선가 거래량이 터집니다. 어디서 이런 거래량이 갑자기 태어났을까요? 생겨났을까요? 솔직히 오늘 뭐 경보제약 쪽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종목에 어디선가 모르게 거래량이 샘솟아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보였는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의 이전의 상승 이후에 주가가 끊임없이 하락을 했지만, 이 상승을 주도했던 주체들이 있다면 저는 얘네들이 빠져나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얘네들이 빠져나갔다면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많이 만들어서 했을 텐데, 전혀 거래량적으로 봤을 때는 나간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저점 찍으면 다시 돌아나갈 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죠. 근데 그게 얼마가 될 것이냐, 다행히도 이전 저점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되돌려주는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천만다행이고,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또 샘솟아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역시 터지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거래량이기 때문에 훨씬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 잡히나 보다, 이렇게 조금 이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거죠.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서 지지 받고 되돌리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리고 이 추세선, 그동안의 저항이었던 이 추세선까지 오늘 만약에 넘어서서 끝나버리게 되면, 이번 한 주 내내 조정의 연속이었지만 이번 주 마무리는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떨어졌던 부분들을 가볍게 복구를 해주면서 새롭게 좀 돌아나가는 그런 하나의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좀 돌려놓고 이전 저점의 지지를 받고 만약에 다시 13,000원대 이렇게 올라서는 상황들이 오늘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쌍바닥 패턴 이후에 추세전환까지 지금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세전환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의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인 모습들을 이후에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13,000원대나 이런 자리까지 올라간 다음에 오늘 양봉 이렇게 좀 마감이 된다면, 버텨낸다면 종가까지, 이후에 또 쉬어가는 자리가 단기적으로 또 다시 재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기서 안 나왔지만 눌렀다가 다시 올리면서 돌파가 된다면 여기에서는 다시 또 재접근 포인트나 이런 것들 단기적인 또 반등의 포인트가 또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어느 정도 쌍바닥을 찍고 추세 전환 이후에 추세 전환이 된다면 이때 당시에 발생했던 갭 거래가 되지 않고 밀렸던 이런 흐름들 있죠. 요런 이제 흐름들을 차곡차곡 메워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만다행이고 이전 저점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뭐 별 호재도 없는데 거래가 들어온다는 점도 조금 이제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상승이 조금 더 더해져서 종가까지 한 12,000원대 후반 또는 13,000원 정도까지 올라가서 돌파가 된다면 훨씬 더 또 좋은 흐름들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좀 쉬어가더라도 이런 자리가 또 지지 라인이 되면서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죠. 추가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후에 뭔가 뉴스나 이런 것들이 붙는다면 이때 발생했던 갭을 차곡차곡 메워가는 가운데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좀 더 더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는 연기금 쪽에서 오늘 뭐 별거 없는 것 같고요. 투신 쪽에서도 별거 없고 이제 외국 쪽에서도 별거 없는데 사실 뭐 누가 모아갔다 이렇게 말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뭐 외국인들이 뭐 오늘부터 시작해서 모아가던 아니면 투신이든 연기금이든 아니면 사모펀드든 어디라도 좀 들어와서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조금 시가총액이 그래도 3천억에 육박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좀 외인들의 기관들이 너무 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포인트에서는 사실상 뭔가 이제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고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에 좀 할애를 많이 해서 설명을 좀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보제약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브리핑,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2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밑에 쭉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